어떻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셨나요? 저는 해보니까 시간을 너무 짧게 잡은 것 같아요. 너무 빨라서 잡지를 못하겠어요. 500ms가 아니라 아무래도 1000ms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락에서 처음에 오래 했던 것이 500ms였었죠. 이걸 1000ms로 해야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빨랐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 몰을 잡았을 때, 몰 터치했을 때 사운드가 들리면서 진동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걸 가져야겠죠. 몰 터치다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사운드를 넣었잖아요. 이 범위 사운드가 있죠. 사운드가 있으니까 이 사운드를 그대로 여기서 찾아서 여기에 대응하는 사운드에 대응하는 바이브레이트 이걸 가져와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more touch, more를 우리가 손으로 딱 찍게 되면은 call, sound one, sound one, 지금 sound 하나 one밖에 없죠. vibrate에서 얼마 동안 시간을 정해줘야 되겠죠. 시간은 뭐 한 100ms 정도면 되겠네요.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이것을 끼워 넣겠습니다. 단위가 미리세컨드니까 100m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것이 이제 리셋 버튼이죠. 리셋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죠? 클릭했을 때 다 이것을 원위치 시켜주는 거죠. 이걸 원위치 시켜줘야 됩니다.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떼내고 그냥 요거 알맹이만 가져와서 이걸 제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휴지통에 다시 버립니다. 미스 카운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히트 카운트도 역시 제로로 만들어주면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초기 상태로 돌아가고 그리고 뭐를 우리가 터치했을 때 100ms 동안 바이브레이션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세팅했습니다.